안녕하세요. 닥터 꼬질입니다. 태어나서 충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음식을 섭취함에 있어서 충치는 필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과연 이런 충치가 생겼을 때 치료를 할지 말지 아니면 만약에 충치 치료를 한다고 하면은 어떤 재료로 치료할지 그거에 대한 결정을 환자분들이 내릴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충치 상태에 맞는 치료를 안 하고 좀 지켜봐도 될 충치인지 아니면 당장 치료를 해야 되는 건지 만약에 치료를 해야 된다면 레진으로 할지 골드 인레이로 할지 세라믹 인레이로 할지 레진 인레이로 할지 아니면 크라운으로 할지 아니면 신경치료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한 의사결정이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있는 주치의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충치가 생긴 건 알고 있는데 티가 안 나게 치료를 하고 싶다고 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환자분 케이스를 꼬집어 보면서 한번 충치 치료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해 주세요. 어금니에 충치가 생겼는데 뭔가 티가 나지 않게 치료를 하고 싶어요 라고 이제 오셨어요.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크라운 속에 충치 치료를 하다가 발견한 어금니 사이 충치가 있어서 충치 치료를 한 건데 이제 여기에 대한 크라운 치료를 하다가 뒤쪽 치아도 이제 치료를 하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과거에는 이제 아래 어금니에 충치 재료를 선택할 때 아말감을 엄청 많이 했었어요. 어렸을 때는 그게 워낙 보험이 되기도 했고 싸기도 했고 아말감으로 했는데 아말감이라는 재료가 컨트러버시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치과의 의료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 미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제 미국 베이스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이 아말감이라는 재료가 굉장히 안전한 재료고 오래 써도 괜찮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고 이제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이 아말감이라는 재료가 수은이라는 중금속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쓰면 안 된다 금지를 시킨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컨트러버시하다고 하는데 이런 컨트러버시한 부분이 특히 치과 종사자들한테 굉장히 이 수은이란 중금속에 대한 노출이 많아서 건강에 위협을 준다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그래서 일반 환자들이 아말감이 입안에 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진 않아요. 아말감이 이미 중압을 해서 응축 과정이 끝났기 때문에 그걸 또 뜨거운 음식을 먹을 때 그게 수은이 일부가 노출이 돼서 뭐 그게 문제가 된다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동의하진 않고 큰 문제가 없다. 다만 이제 아말감을 하게 될 경우에 치과 종사자들의 건강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새는 이제 아말가메이터라고 그 기계가 거의 없는 곳들이 많고 저희 병원에도 아말감은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입안을 벌릴 때 변색이 있고 충치가 있진 않은데 뭔가 까맣게 보이니까 충치처럼 보여서 이제 보기 싫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충치 치료 재료로 많이 쓰이는 게 이제 골드예요. 골드. 그래서 금니가 번쩍번쩍하는 거. 골드를 아직도 엄청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골드라는 게 치아랑 연성 전성이 제일 비슷해서 골드를 했을 때 대압치에 대한 마모나 인접치에 대한 마모나 이런 것들을 상당히 줄일 수가 있어서 골드가 최고인 시대가 있었어요. 이제 환자들이 기능적으로 단단한 것뿐만이 아니고 심미성까지 찾는단 말이에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이나 방송 일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 입을 벌릴 때 심미적이지가 않기 때문에 치아색이 나는 재료로 메꾸는 것들이 발달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치아색 나는 재료는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글래스 아이오노멀하고 GI가 있고 그 다음에 레진 복합 레진이 있고 세라믹 인레이가 있는데 레진 소재는 그냥 바로 충전하는 레진이 있고 레진 인레이로 기공에서 만들어오는 레진이 있어요. 근데 이 환자분은 어떤 재료를 선택을 했는지를 보면 여기 치아가 충치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 앞에 있는 크라운이 뒷부분에 음식물이 계속해서 끼고 충치가 명확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재치료를 하자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기 크라운이 금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입이 벌릴 때 이제 이 골드가 보이는 게 심미적이지 않다는 거죠. 치아색 나는 재료로 바꾸길 바라셨고 아니나 다를까 엑스레이상으로 충치가 의심됐던 이 부분 음식물 끼는 부위에 크라운을 제거를 해봤더니 이렇게 이제 충치가 있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충치가 이 부위에 이렇게 생길 정도면 뒤에 치아에도 거의 있다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 뒤에 치아에 충치가 있냐 없냐는 엑스레이 상에서 애매하면 앞에 치아를 뜯은 상태에서 뒤에 치아를 쳐다보면 가장 정확한 진단이 될 수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앞에는 충치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경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신경치료까지 진행을 했어요. 뒤에 치아를 보니까 이제 여기도 충치가 있지만 이 뒤쪽도 충치가 잇몸 밑에까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이제 세라믹 인레이를 하기로 하고 시작을 한 거죠. 이 앞쪽 충치와 뒤쪽 충치를 다 제거를 하고 이제 세라믹 인레이로 접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세라믹 인레이로 완성을 해주면 치아 색상이랑 가장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입을 벌릴 때 충치 치료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대부분 굉장히 좋아하는 만족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또 한 가지 세라믹 인레이의 장점, 이맥스 세라믹 인레이를 갖다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재료인데, 이맥스 제품이 왜 좋냐면 세라믹 인레이가 보통 잘 깨져요. 근데 이맥스 같은 경우에는 세라믹 재료 중에서 강도가 제일 높은 재료예요. 그래서 잘 깨지지가 않기 때문에 인레일 할 때 꼭 이맥스를 써요. 저는 이맥스를 선호를 하고 있고요. 치아랑 화학적으로 접착이 된다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화학적으로 접착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여기에 접착제만 딱 발라가지고 그냥 메꾸는 게 아니고 치아에 대한 전처치를 하고 기공물, 세라믹 인레이 내면에도 전처치를 해서 두 개를 세면을 붙여서 붙이는 거예요. 접착제만 발라서 그냥 붙인 것보다는 당연히 접착 강도가 높기 때문에 오랫동안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이 환자분은 여기 치아가 이렇게 충치치료를 했고 이 앞에 치아 같은 경우에는 신경치료를 잘 해주고 크라운을 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치아도 치료 끝난 다음에 신경치료하고 크라운을 해드린 케이스이고, 정기적으로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체크업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개월 뒤에 잘 쓰고 계시고 1년 뒤에 오셨는데, 이 환자분 뿐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밖에 보이는 부분보다 안쪽을 양치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치석이 쌓이기 마련이죠. 그래서 이 환자분한테는 제가 오도한 게 뭐냐면, 양치를 할 때 바깥쪽을 먼저 하지 마시고 양치가 안 되는 안쪽을 갖다가 먼저 다 닦아주시고, 저희가 치료를 이 치아도 하고 이 치아도 했기 때문에 치실을 잘 쓰셔야 됩니다 라고 이제 치실 잘 쓸 것 그리고 양치 순서를 바꿀 것,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오더를 하고 정기 체크업을 하고 계신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단순한 충치 치료인데 보다 심미적으로 기능적으로 회복을 잘 해줄 수 있다 그러면 세라믹 인레이가 좋은 대안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굳이 크라운을 가지 않아도 치아색 나는 재료로 티 안 나게 좋은 충치 치료를 하고 사용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충치 치료 때문에 고민이 있었던 분들에게는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 닥터 꼬집 좋아요 구독 요청 드립니다. 그리고 알림 시청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